우리나라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아버지. Ready? 냅둬. 저처럼 계약직 사원도 가능한 거에서요? 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뉴스에 보도될 정도의 강력 범죄는 딱 1%. 레디? 중상? 중상? 맞습니까? 중상? 뭐 그게 절대적으로 할 수 없지만 대체로 맞습니다. 담배 누락해지면 주변에 던진 거 모두 미약해지죠. 법원도 그 정도 풀고 혜리야, 엄마를 왜 그렇게 보는지 이유를 알려줄래? 왜 자꾸 엄마 그렇게 예쁘게 초롱초롱하게 엄마를 쳐다보는 거지? 혜리야? 혜리야! 우리 어디 갈까? 나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혜리? 혜리야? 뭐 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어디 나갈까? 나가고 싶어? 응? 뭐 하고 싶어 우리 테리? 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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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뻐. 별 소득이 없어서 우리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사실 진짜 가보고 싶은 곳은 따로 있어. 산책 가자. 사건 현장 산책 가자. 산책 지하실.
대리 왜? 대리 왜? 대리야 왜? 왜? 산책 갈까? 테리,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산책 가자. 산책 가자. 테리,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자. 네,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자. 푸루루 해야지, 푸루루. 그렇지. 가자. 미안해.